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우리 블루 마로니들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습니다. 와, 다시아도 마음에 드는데. 우와, 언제 들어왔어요? 와, 수입 들어오신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거. 이게 멀리 있어서 그렇지. 와, 진짜 엄청 크다. 이 정도만한 마론이. 와, 아 진짜요? 이거 언제 거예요? 이게 어제 들어온 거. 어제 들어온 거예요? 네, 죽었어요. 와, 여기 안에 이제 제가 찜해둔 애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저는 크기는 작아도 상관은 없는데 발색이 이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요?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물속 안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꺼내면 진짜 엄청날 겁니다. 오, 저 친구는 이상하게 이제 찌개 구멍이 좀 있네요. 싸워서요? 싸우면서 찌개끼리 찔러버리고 구멍이 나요. 아, 근데 그 정도로 힘이 세구나. 그 이번에 들어오면서 블루마론 20마리를 잡아먹혔어요. 잡아먹혔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진짜 새까매요, 여러분들. 이게 바닥재랑 구분 좀 가시죠? 이게 뭐 보정이나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블랙 색깔이고, 가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보면은 진짜 엄청 침 흘리겠죠? 아, 먹는다는 뜻 아니에요? 얘는 원래 브라운 마론 쪽이죠, 얘는? 브라운 마론이죠. 근데 얘는 오리지널 브라운 마론이, 네네네,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이걸 들어온 거죠. 야, 근데 너네 왜 내가 오니까 다 앞으로 나오냐? 네, 이 친구들은 이제 호주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얘도 엄청나게 큰데 실질적으로 쫙 피면은 이제 찌개까지 하면은 엄청나겠지만 뭐 이제 몸 쪽만 재도 거의 25에서 한 30cm 될 만한 정도의 사이즈예요. 우선 이렇게 큰 괴물 친구들은 제가 사실 키우긴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어지는 이 블루마론들, 이 친구들 제가 찡콩해놓은 아이들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블루마론인데요, 좀 아쉽게도 이 친구는 탈피하다가 집게를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가재들 사육시에는 이제 탈피가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특히 경도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 포스터. 쇼쇼쇼. 와, 진짜. 오, 나 얘 진짜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멋있지? 와, 야, 나 한번 씹어줘. 얘는 되게 엄청 진짜 색깔 대빵이 보여. 근데 보통 이런 건 다 양식이죠? 해외에. 그렇죠. 네, 양식이에요. 아, 그래, 기생충이나 이런 것도 기생충. 염려가 없겠네. 각각도 엄청 깨끗하고. 아, 미안해. 아무튼 손이 귀여워요. 이게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살살 만져요. 조심하세요. 물릴 것 같아. 아, 그래도 가기 전에 이 머레이가 잘 가라고 인사해주네요. 우리 애기들 바로 가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현재 이제 치가재부터 끝까지 키우신 머레이 중에서 가장 큰 친구라고 하는데, 아까 위에 있던 친구랑 다르게 찌개가 깔끔하게 하얀색 발색이 올라왔잖아요. 점점 더 커지면서 이렇게 발색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이 머레이 키우면서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친구가 이만큼 커지려면 얼마큼 지나야 될까.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냉각기가 돌아가고 있고 현재 수온이 거의 21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게 냉각기거든요. 저게 냉각수가 지금 저기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 찜콩한 우리 블루마론이 왔는데, 우선 넣기 전에 앞서서 우선은 물맛댐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야, 아직도 크다. 커. 야,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라.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넣고 있는 중이고요. 이 상태로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짤막하게 천천히 이렇게 물맛댐이랑 이제 물을 조금 적응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 좀 투자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입양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 서비스로 이것도 주셨어요. 가재 사료랑 그 다음에 이제 pH 맞추는 뭐 이것도 좋은 거라고 하는데,
부채꺼나 이런 것도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회원님이라고 이제 가재를 키운 데 있어서 이제 볼케이노 선물과 이런 거 각가지 선물 편지까지 써주셨었는데 이 시랩이라는 거예요. 이 시랩이라는 건데 이 시랩도 넣어야 됩니다. 이게 가재들 탈피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거래요. 탄산 경도를 높여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것도 바로 넣을게요. 쪼르릉. 오, 넣고 좀 있으니까 오 녹아내리면서 야 이 굽힌 녀석아 그거 먹지 마라 이 녀석아.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금 우선은 이 물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놨고요. 이제 물맛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온이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에어컨도 일부러 21도로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감동이야.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있다니.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론을 사육할 때는 이 pH가 굉장히 중요해요. pH랑 산소 용종량 이 말이 안 나오냐. 산소 용종량이랑 그리고 pH, 탄산 경도, 그 다음에 일반 경도, 온도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 pH가 이 친구는 거의 8이 좀 근처가 돼야지 좋다고 합니다. 겸사겸사 pH 측정하고 네, 안 맞으면 이거 추가해서 pH 맞춰주고 그 다음에 투입을 할 겁니다. 이제 물맛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자, 세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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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손맛. 오, 세 방울 넣었는데, 오, 생각보다 높네. 약간 대조를 하자면, 7.5에서 8 사이 같죠, 여러분들? 좋아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파라진 않더라도. 이 정도면 자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굳이 넣어야 됐나 싶을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 차다. 오케이. 오 친구야 오 야야야 야 힘 왜 이렇게 세 야야야 와 오케이 자 투입하겠습니다 드디어 투입 샤라라 우와 색깔 보소 뭐야 왜 이렇게 멋있냐 자 두 번째 친구 잠깐만 오 울릴 뻔했어요 오오오오 야 성질이 진짜 대박입니다 와 와 야야야 진짜 생각보다 의외로 힘 진짜 세다 눈치 게임이 야 야 눈치 게임 이겼어요 오케이 자 해서 우와 오오오 짜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 쌍이 들어갔습니다 야 뽀뽀하는 거냐 그거냐 이거 짜란 진짜 제가 진짜 2주 넘게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우리 마론 친구들이 저희 축양장에 그리고 제가 꾸며놓은 수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막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는 거 봐서는 물이 마음에 안 들지는 않나 봐요 이 꼬리도 피고 되게 컨디션이 좋게 활동성 있게 지금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살을 한번 넣어볼게요 설마? 야 진짜 이거 넣자마자 먹으면 이거 진짜 물 잘 잡힌 건데 야 뭐야 여기 앞에 떨어졌거든요? 뭐야 지금 먹는다 원래 있던 수조에서 데려온 거 마냥 이 친구들이 진짜 넣자마자 먹어요 뭐야 어쨌든 이 친구들은 경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산소 용종량 이 세 가지 많게는 다섯 가지 정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사육을 해야지 기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호주 가재인 바로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탈피를 하거나 재밌는 일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속속히 샅샅이 파헤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에요 거의 15cm급인데 이 친구들은 거의 중학교 1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까 실질적으로 보셨죠? 제가 그때까지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색은 넓고 재물은 많다. 새생 죽이죠.